예, 안녕하세요. 정부보안 기사 산업 기사 29차 시 강의 이제 앞으로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5장 정보보호 관리 및 법규에 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 오늘부터 이제 2차 시에 걸쳐서 정보보호 관련된 법규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보호 참 국내는 좀 특이한 게 정보보호를 이제 법으로 갖다 정해놓고 규제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된 법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거,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이제 실무에서도 법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직장도 이제 제도권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좀 이해를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법, 그 전자문거래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항목과 개인정보 항목, 손해배상에 관한 항목, 권리보장에 관한 항목,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정보통신법규에서 가장 개인정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룬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기준, 요것이 이제 그 내용으로 보는데, 우선은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 가능한 일반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 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조직, 특별한 서비스, 뭐 하여튼 그런 쪽 영역만 해당되는 법이 이렇게 두 가지 크게 그냥 보시면 나눠질 수 있는데, 이제 그 여기에 보시면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특별법 안에 포함됩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거는 어떠한 영역이나 이런 걸로 망라하고 전부 다 적용되는 법규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법에는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고, 법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그 밑에 세부 사항들을 시행령으로 만듭니다. 시행령. 시행령은 이 법률상의 각각의 항목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정의하는 부분들이 시행령이고, 이 시행령을 기반으로 이제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법마다 소관 부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나 뭐 방통위원회, 과학기술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이 법을 갖다가 그 초안을 만들거나 그런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갖다가 적용하거나 그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만들죠. 하여튼 법을 갖다 적용하고 이 법을 갖다가 그 해석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우리 각각의 이제 법규마다 그런 행정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들이 그 자체적으로 그 실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적는, 그거 갖다 규정하는 것들이 이제 고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방통위가 이러한 개인정보의 기술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법들을 보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것 중에서 망법에 관련된 항목 중에 제가 교재들을 따로따로 정리한 게 있어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안전한 이용에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은, 가로로키에도 나와요. 가로로키 형태로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식별정보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정보들이 나오고, 뭐,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장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교재로 이제 그
적어드린 작성한 그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 부분들을 잘 학습을 하시고 문제와 함께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금융 거래 법규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 중에서 이제 금융회사들, 전자금융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법규 중에서 정보보호 관련된 의미 있는 조항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21조 2항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지정, 제21조 3항의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그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침해 사고 통지, 대응, 그 전자금융 거래 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그 거래 정보의 제공, 분쟁 처리 및 분쟁, 이러한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영역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법규 하에 있는 이러한 고시와 같은 게 뭐냐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가끔씩 출제, 많이,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금융위, 전자금융 거래법규는 이제 금융위 산하 이제 법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이 기사에서는 언급되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법규만 잘 아시면 되겠고,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나 정통망법이랑 같이 공통분모가 이제 망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망불리에 대해서 이제 두개 법규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들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규는 이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이 항목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반 시설에 대한 항목이 정의되어가 있는데,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의 기반 국의 국가 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철도, 교통, 통신, 금융,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영역들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기반 시설에 이제 정보통신 영역의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그 법규에 대한 규정들을 정해놓았는데, 주요 사항들을 거기에 이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의 기반 시설 보호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나 뭐 기본적으로 보안 어떻게 신고를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뭐 안전한 관리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이건 이제 교재를 참고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법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차시 마지막 차시 때 나머지 법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